옛날과 오늘날의 세시 풍속을 비교해봅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날에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복을 얻기 위한 세시 풍속들이 있습니다. 그중 차례를 지내고 세배하는 풍속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명절의 세시 풍속은 많이 변화하였는데, 예를 들어 과거의 설날에는 윷놀이를 하며 운세를 점치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재미있는 전통놀이로 윷놀이를 합니다. 이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세시 풍속이 계절에 따라 다양했지만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직업이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